어떤 선수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시 2번의 테렌스 로메오 선수. 테렌스 로메오 선수 2쿼터에만 24득점 퍼붓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미스매치 나서 외곽에서 김종규 선수와의 1대1 찬스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볼까요? 수비수 민망하게 만드는 사이드 스텝백 3점 그냥 꽂아 넣네요. 하지만 우리나라 김선영 선수도 이날 21득점을 했을 정도로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선영 선수에게 자극받았는지 국제대회에서 쇼다운을 해버리는 테렌스 로메오. 자, 그런데 여기서 최준용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다른 선수가 아니라 로메오 선수 막아줘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농구를 좋아합니다.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이번엔 파고들어 플러터를 선택한 로메오. 로메오 파고듭니다. 플러터. 승부사 기질이 있는 김선영 선수가 이날 경기 두 번째 3점 슛을 성공시킵니다. 이때 로메오 혼자 카이리 어빙 모드로 돌변합니다. 김종규 선수 입장에선 진짜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또 한 번 로메오. 야. 여기서 김선영이 왜 김선영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학교 선배라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이때 국제대회에서 상당히 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종규 선수가 투앤덩크로 잘 마무리해줘서 좋았네요. 이때 터지는 또 하나의 3점 슛. 상대팀이지만 테렌스 로메오한테 반했던 이유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오색은 선수의 강백호 느낌의 티빈 득점까지. 드디어 실수하고 마는 로메오. 테렌스 로메오 선수가 개인 기술이 뛰어난 건 맞지만 코트를 넓게 보고 있진 못했다. 이날 오색은 선수는 22득점을 네. 해냈습니다.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데 오색은 아. 이제 그냥 넘어오자마자 넣어버리네요. 점수 쏩니다. 미쳤다. 로메오의 석점이. 로메오 선수 수비까지 해냅니다. 필리핀 가드들은 정말 미쳤습니다. 인사이드 돌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슬래셔 기질은 칭찬할 만합니다. 박찬희 투 김종규 지리는 장면 감상하시죠? 박찬희! 조직력이 우리나라가 한수 위라는 걸 경기 내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렇게 2쿼터에만 24득점 해내고 득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슛을 2쿼터에 6개 성공시켜버리는 미친 선수. 3점 성공하는 테렌스 로메오입니다. 필리핀 관중들은 아주 신났었겠네요. 이날 두 팀은 2쿼터에만 31득점씩 해내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농구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쿼터에 31득점. 박찬희 선수의 감각적인 패스. 이 경기는 피바 유튜브 채널에 풀영상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즐감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필리핀도. 감사합니다. 농구를 사랑한 남자 농사남이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18대 86. 대한민국이 필리핀을 꺾고 4강으로 갑니다.